어떻게? 안녕하세요. 포장이신가요? 네. 네. 아니요. 먹고 가려고. 네. 네, 이따 자리가 나면은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한 35분, 4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네. 네. 라면이라고. 일단 계산해요. 죄송한데 라면이 지금 품절됐어요. 없어요? 아, 네. 그럼 김밥.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요 6개 줘요. 6개 하나씩 드릴까요? 네.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먹고 갈게요. 네. 그럼 라면이 왜 품절돼? 앞에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다 품절됐어요. 저희가 수량이 있어가지고 한정 수량. 사장님 그 라면 몇 시까지 와야 먹을 수 있어요? 대략? 그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6개시고 카드 결제시고 주문 내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주문 내역 엄마 주문 내역. 6개 하나씩. 어디? 하나씩 다? 네, 요거 맞으시고요. 아, 이거 뭐 누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 예, 맞아요. 네. 안 누르죠. 전화번호 한번 눌러주시면 010? 네, 저희가 완료되면 카톡으로 알람이 가거든요. 네. 그때 찾으러 오시면 되고요. 그때 자리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 네모 김밥 들어왔는데 라면이 다 떨어졌고 우리가 지금 한 50분 기다렸죠? 기다렸고 4시 30분에 다시 오픈. 지금부터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계속 나가고 있어. 우리는 그 전에 여기 이제 카톡 보시면 예약을 해갖고 미리 아까 줄을 섰었죠? 자, 오늘 도착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만쓰김밥, 만땡김밥, 만동김밥, 만치김밥, 볶음김치, 끔밥, 고기김밥. 너무 어려워. 그리고 만쓰 무파라면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솔드아웃 됐대요. 자, 보면 여기 겉에만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가게가 여기 지금 밖에 쭉 보이고 메뉴판이 저기 있고. 자, 어머니 그렇게 뜯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타임. 아니, 어머니 그렇게 뜯는 게 아니고. 어머니 이게 정의가 질서가 있고 다 이게. 아, 해봐 그럼. 어머니 제가 그 옛날에 또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또 그 워드 이거 프로세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머니 워드 이거 자격증이. 이거 구라진 세기가 구라 시작됐네 또. 워드가 있어서 출세냐 이 새끼야. 이게 만뜬 김밥이라고 어묵 땡초 모침이랑 계란 후라이랑 특제소스 들어있고 이게 제일 맛있게 생겼어. 또 두 번째 거는 볶음 김치 치즈 계란 후라이. 이게 돈가스 양배추 들어가 있는 거. 고기 튀김 김밥. 고기 튀김. 돼지고기 튀김이랑 마늘이랑 고기 튀김. 특제 타르타르 소스가 들어있어요. 만치 김밥. 치킨볼이랑 뭐? 특제 타르타르 소스가 들어있어요. 햄에 짭짤한가, 식재 담백한가, 계란에 호망감. 돈가스는 냉동이 아니야. 돈가스는 직접 재갖고 튀긴 거야. 만치김밥 맛있다. 역시 그 백종원님이 극찬한 거는 똑같나 봐, 맛은. 엄마 다 드시는 거 보니까. 왜 이런 거, 이게 제일 맛. 어머, 이거는 고기가 가자 같아. 가자 같아. 그지? 그리고 돼지고기 튀김에 마늘 특제 소스 넣었는데 약간 갈릭 맛이 나네. 연돈 식당 이후로 백종원님이 투자를 좀 해서 밀어주는 김밥집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치킨이든 돈가스든 계란이든 재료 하나하나가 해전 요리 빨라서 그런지 되게 신선하고 맛있고 부드럽고 다 내 취향이. 와, 이건 김밥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4시 30분부터 다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나가봐야 돼서 이거는 이제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먹자고. 그리고 빨리 이런 데 오래 서 있으면 피해.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도 피해, 엄마 생긴 것도 피해. 필리핀 새끼가. 자,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